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. 1991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 유리가 실종됐습니다. 당시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말에 맨발로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. 그 후 저는 아이를 찾느라 일도 할 수 없었고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.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딸을 찾는 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제발 사랑하는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. 예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저는 경기도 안산 안산에서 올라온 정유리 아버지 정원식입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산에서 온 정유리 엄마 김순옥이라고 그래요. 예. 아, 지금 따님이 실종된 지가 30년 됐다고 예. 들었습니다. 예. 그때 이제 91년도 8월 5일 날 우리 유리가 실종이 됐거든요. 네. 나하고 이제 예, 동생하고는 방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, 이제 유리는 그 여동생 애들이 그때 이제 막 연년생 우리 있어갖고서나 여동생 애들이 그 애들을 이제 데리고서 밖으로 나가 노는 상태에 있었거든요. 불과 한 30분도 안 됐었죠. 근데 이제 애기들이 돌아가지고서 이제 지 엄마한테 그런 거죠. 엄마 예?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응? 언니 데려갔다고. 그 소리 듣고 나서 이제 바로 바로 나갔죠. 네. 저희들이 신발도 안 신고 네. 바로 뛰쳐나갔는데 그 아이가 있던 그 장소에가 아이가 없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사촌 애기들만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언니 그 아줌마 아저씨가 데리고 갈 때 어떻게 언니가 어떻게 하더냐고 물었더니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어머나. 이러는데 양쪽 팔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소리 들을 때 너무 심장이 에헤. 뛰고 여지껏 살아온 게 저는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이가 없이 살았어요. 그 이튿날 9시쯤에 파출소로 나를 오라오더라고요. 뭐 무슨 신발 신고 나갔냐, 에? 무슨 옷을 입고 나갔냐. 그러니까 그때서야 인상착의를 비롯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군요.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에. 그 시간이 한 3-4일 된 게 걸렸을 거야. 아마. 실종이 되고 3-4일 후에. 에. 너무 늦어요. 너무 늦지. 그죠? 너무 늦지. 아, 실종 사건. 진짜. 그때 당시 그 80 내가 4년도가 5년도가서부터 화성 연쇄 사건이 계속 일어났잖아요. 그때 혹시 유리도 그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별 생각이 다 드셨겠죠. 예, 예. 그런 생각에 그 안산에 있는 그 아파트가 저 저층 아파트 한 5층짜리 아파트들인데 오지가 답답하면 그 속까지 아파트마다 막 다 다녀가면서 혹시 이 아내가 네. 있지 않을까 네. 그런 생각을 하고서도 그냥 그 아파트에서 두지고 다니고 산에 안산에 사는 옛날 산을 다 두지고 다녔어요. 아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네. 못하고 그 이후로다가 남편은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이
길에서 우리 딸 좀 찾아달라고 소리를 외치고 둥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 저 아저씨 미치겠다 저 아저씨 저러다 미치겠다고 막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어떻게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저 아저씨 저러다 미치면 어떡하냐고. 그게 30년 전이면 1990년, 91년 그때예요? 예, 예. 그럼 그때 큰 사건이 하나 예. 있었지 않았어요? 예, 터졌죠. 아. 저 대구 개구리 소년이 개구리 소년 사건이 예. 1991년이 예, 아. 91년 3월 26일 날인가 그럼 오히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묻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, 예. 그때 당시 뭐 대통령 이하 뭐 저기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이 솔직히 걔들한테 한 나이도 아니고 다섯 아이가 다섯 아이인데 걔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없어졌으니까는 신경들이 거의 다 그 아이들한테 신경이 썼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리한테도 신경 쓰게 썼지만은 뒷전에 있다고 생각해요. 뒷전에서 나 묻혔다고. 그때 당시 이제 그 시장님이 전단지를 만들어 주셨어요. 시청 직원들하고 이제 그 막 동네 다녀가면서나 전단지 막 뿌려주고 했어요. 네. 그 화물차 기사들한테 전단지를 준다고 이제 네. 택시나 차한테 이제 막 전 버스 같은데 그냥 화물차 같은 경우 이제 전국을 다니니까 예, 예. 예. 화물차 기사들한테 이제 주면은 네. 보고서 아 이런 이해인가 네. 그러면서는 무엇을 봤다고 이제 그런 네. 얘기를 한다고요. 아 빚져 떴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. 예. 그럼 거기를 찾아갑니다. 아 없죠 이제 그래도 그렇게. 얘기를 해주면은 나는 고맙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계속 그 전달지진을 돌리시고 오늘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면 제보도 몇 건 받고 이러시지 않았어요?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까? 아니 제보는 이제 참 여러 군데 들어와요. 네. 들어왔어요. 그 이제 파주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네. 20살 먹도록 주민등록도 못 내고 엄마도 친엄마가 아니고 양엄마 소리 들었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꼭 열이 같더라고요. 네.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 우리 유리가 맞구나. 네. 그래서 꼭 긴진 말고 갔는데 끝까지 가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데는 네. 너무 실망했지요. 다 긴 줄 알고 이제 친척들한테 우리 유리는 영혼이 이제 찾은 것 같다고 네. 미리서 전화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아. 전국으로 다니면서 남편이 유리 찾으러 다니셨잖아요. 네. 두 분이서 건강은 괜찮으세요? 상당히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. 둘이 다 건강이 안 좋아요. 어떠세요? 둘이 건강이 보기에만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네. 속에 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. 마음도 상하셨고 뭐 네. 몸도 그렇고 그렇죠. 제가 그러죠. 아이고 이제 네. 우리 몸이나 챙기고 이 선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내려놓자고 네. 그러는데 내가 죽는 한은 있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. 끝까지 나는 내 목숨이 죽는 날까지는 전단지고 모이고 이렇게 찾으러 다녀야지.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하고. 아이가 실종된 가족들이 겪는 아픔은 또 다른 네. 것 같아요. 또 다른 것 같아요. 전혀 다르죠. 이걸 이제 미해결된 애도 그러는데 네.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. 네.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도 아이의 시신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어도 예. 그리고 장례식을 거치고
추모를 하고 그 과정 1주기 2주기를 거치면 조금씩 상처가 옅어지는데 아... 그냥 30년이 다 돼도 여전히 우시잖아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한숨을 쉬세요. 네.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소진이 되신 분 같아요. 네. 언뜻 봐도 많이 아프세요. 네. 거기다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머님 아버님 입장이 다르니까 이제는 잊자고 하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혹시 안 싸우셨는지 네. 나도 이제 몸이 점점 노쇠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어떤 고통 이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아이고. 가장 고약한 경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진짜 네. 그러네요. 아니 뭐 늘 따님이 그리우시겠지만 그래도 문득 더 그리울 때가 있으십니까? 저녁에 이제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은 울컥 생각이 나요. 얘가 끌려가다가 에? 끌려가다서나 무슨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. 아.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예, 예. 아이가 아빠를 찾았을 텐데 그 순간에 나는 그 앞에 없으니 그런 마음의 상처 그렇죠. 이런 예. 거군요. 아. 그런 마음이 그냥 머릿속에 팍 떠오르면은 예. 네. 그렇지. 문 다 쳐닫고서나 네. 그래서 에. 막 울어야 돼요. 에. 막 엉엉 울어요. 딱 울고 싶을 때까지. 예.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응? 남들이 볼 때 초상난다고 생각할 것 같다. 울지 말아라. 근데 보고 싶은데.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아이가 떠났다면 뭐랄까 이렇게 원래 그것도 있잖아요. 고통에도 생일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. 고통도 나이를 먹어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옅어지는 거예요. 네. 근데 두 분을 보면서 바로 그날 유리가 없어진 그 장소 거기서 못 움직이시는 네. 것 같아요. 지금도. 근데 만약에 나한테 저런 일이 있어도 나도 그날 그 장소에 30년간 있었겠구나.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짜 이런 유괴 같은 거 없어야 돼요.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실종 아이들 꼭 찾아줘야 되고 예. 너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. 아니 지금 아유 정말 예. 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지금 실종 그 첫 번째 단계부터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실종 가족들의 마음 이거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? 보통은 큰 스트레스가 지나가고 나면 막말로 애가 생사가 확인이라도 되면 네. 이제 트라우마 끝나고 우울증이 오든지 회복이 시작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네. 트라우마가 계속 진행형인 거,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어머님 아버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어저께 네. 일어난 일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신 것처럼 보여요, 정말. 결국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아, 참 이걸 두 분 마음 안에서 포기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네. 없어요. 아버님한테 주어진 역할이 유리. 아버지만은 아니거든요, 그죠? 어머님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. 하느님,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.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아버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에 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녀하고의 그 이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인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네. 정말 더 아프시겠구나 가슴 절절하게 들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유리 양이 하늘에 있든 또 어느 가정에 속해 있든 그
부모님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의 행복을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 가족과 함께 그 시간 그날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좀 붙잡아 주실 수 있으실까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어요. 자, 지금 화면에 그 전단지 내용이 나가고 있어요. 초등학교 6학년 때,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13살, 만으로 12살. 그리고 지금 41살. 딱 요 모습 예. 정도 되겠네요. 아우, 예. 아우 지금 현재 추정 모습이에요. 네, 예. 아우 예쁘네요. 네. 얼마나 똘똘하게 생겼는지. 잘 봐주시고요. 혹시 주변에서 봤는데 하시는 분은 꼭 제보 전화를 한번 해주시기 네, 바랍니다. 부탁드립니다. 사랑하는 나의 딸 유리에게, 유리야, 내가 이제. 세상에 태어나 아빠 품에 안기던 때를 아빠는 잊을 수가 없구나.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맑은 우리 딸 유리였는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딸인데 너는 지금 내 곁에 없구나. 유리야,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은 쉬고 있는 건 맞겠지? 언젠간 엄마 아빠 눈동자에 내 모습을 담을 수 있겠지? 사랑하는 나의 딸 유리야, 너는 기다린다. 너는 돌아올 것이니까.